있습니다. 유보트 경기맵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시죠. 예, 이번에도 역시나 그 멀티 싸움. 누가 먼저 멀티를 해내고 지켜내냐가 가장 중요할 텐데요. 네. 방금 같은 경우, 예, 종전판 같은 경우는 차적 선수가 메인 베이스, 그 다른 지역의 메인 베이스를 다 차지했기 때문에 승리를 하였다고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 지상보다는 메인 베이스에 이렇게 터렛을 군데군데 이렇게 지어 놓는다면 방어하기에 상당히 참 좋거든요. 네. 이번에도 메인 베이스를 누가 차지를 하느냐 싸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자, 두 선수의 대결 3라운드까지 왔습니다. 16강전을 통과해서 8강에 올라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첫 번째 대결부터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두 선수의 3라운드 경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2003 MC 게임 스타 마이너 리그 8강 진출의 꿈. 자, 이번 한 번의 경기에 걸려 있습니다. 자, 1라운드를 따냈던 변기일석 선수 2라운드에 부진을 씻어야 되겠고요. 아, 차지혁 선수는 2라운드의 승리를 3라운드까지 이어가는 상승세를 한번 보여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두 선수의 3라운드 8강의 꿈이 걸려 있는 경기 함께 지켜보시죠. 자, 유보트에서의 경기 시작이 됐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진영이 변기섭 선수의 진영이죠. 먼저 갈색 테란 진영, 10시 방면에 변기섭 선수가 포진해 있고요. 2시 방면입니다. 이와 맞서고 있는 차재욱 선수가 붉은색 테란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위편에 변길석 선수의 개인 화면, 아래편에는 차재욱 선수의 붉은색 테란의 경기 화면이, 개인 화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이 마지막 맵 유보트에서는 그 변길석 선수가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커트론 판단을 해보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MBC 게임, 그러니까 MSM, 메이저리그에서 나도현 선수가 이 유보트에서 이윤열 선수와의 그 경기를 앞두고, 유보트에서 제일 좋은 빌드를 개발을 했다며 좋아하다가 결국 이윤열 선수에게 패배를 한 적이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빌드 자체, 그 이윤열 선수가 타이밍을 너무 잘 잡고 너무 잘 싸워서 예, 그 패배를 한 거지, 나도현 선수의 빌드 자체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 빌드의 핵심이 뭐냐면은 빠른 확장 이후에 예, 한 타이밍 방어하고 지상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유닛을 예, 몰고 가서 승리를 거두는, 그러니까 좀 수비적인 초반 확장 수비적인 그런 그 빌드였는데, 그 빌드를 아무래도 누구랑 연습을 했을 것 같은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변길섭 선수가 예, 나도현 선수와 연습을 했겠죠. 네. 예, 같은 팀이고 같은 사무실에서 지금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도현 선수의 그때 그 전략을 그대로 흡수를 해서 이 맵에서 선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오히려 더 무서울 수도 있겠네요. 그동안 뭐 나도현 선수의 빌드들을 수정도 하고 뭐 보강을 해야 할 곳은 보강을 했을 테니까요. 네. 차재욱 선수도 같은 테란 유저로서 그 나도현 선수의 경기 결과를 놓고서 분석을 하지 않았을까요? 예, 지금 변길섭 선수 뭔가 다른 게 있는 게 좀 베럭스도 안 진 것 같고요. 게스티치도 전혀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아래 차재욱 선수는 리파이너리가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베로 더블입니다. 변길섭 선수. 그러니까 나도현 선수의 그 빠른 더블보다는 한 타이밍 좀 빠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지금 변길섭 선수도 나도현 선수의 그때 그 전략과 유사한 전략을 지금 선보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차지욱 선수는 그러면은 타임 그 시간이 다 한 번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시간에 쫓기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차지욱 선수가 이윤열 선수가 나도현 선수를 공략했었던 그 타이밍에 공격을 들어가서 예, 유닛상의 전투에서 예,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면은 패배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이제 리파이너리가 거의 완성이 되어 가고 있는 변길섭 선수고, 자, 아래편에 차재욱 선수의 경기 모습. 네, 변길섭 선수가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지는 아직은 예측하기 힘들겠지만, 차재욱 선수가 팩토리를 지상으로 내려서 이게 지속해서 그 변길섭 선수의 멀티적으로 러시를 간다면은 변길섭 선수로서는 테크가 늦은 상황에서 막기가 힘들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 거리가 이렇게 있는 한 대각선 위치라면 모르겠는데, 지금같이 이렇게 가로 같은 위치라면은 참 힘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예, 그때도 그 이윤열 선수와 나도현 선수의 경기에서도
보시면 그때 기억을 하시면 알겠지만 가로방향이었습니다. 가로방향이었기 때문에 지상으로 유닛들이 백업되는 추가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았었죠. 네. 네. 자, 옵저버 모드로 경기 맵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차재욱 선수가 정찰을 아래쪽으로 시도하고 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변기섭 선수도 이제 막 정찰을 들어갔고 커뮤니티 센터 완성이 됐습니다. 차재욱 선수는 너무 불운한데요. 만약에 이게 11시적으로 곧장 날아갔다면은 지금부터 어떻게 상대방을 요리할까라는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것도 그렇듯이 베럭스가 먼저 가서 정찰을 하게 되면은요, 상대 커맨드 센터가 내려앉을 자리에 자신의 베럭스가 먼저 내려앉아 있으면은 상대가 커맨드 센터를 다른 곳으로 날리거나 혹은 그 베럭 먼저 앉아 있는 베럭스를 파괴하기 위해서 시간을 또 소요합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그 정찰의 중요성이 필요하고요. 아, 이 차재욱 선수 어느 정도 상대의 빠른 확장을 대처하고 있다, 예상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이 바로 이런 플레이거든요. 자, 아래쪽에 내려서 머신샵을 에드원하고 있죠. 네. 자, 스타포트에는 아직까지 컨트롤 타워가 에드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차재욱 선수의 진영. 이미 내려앉아서 확장 자원을 채취하기 시작하고 있는 변길성. 네. 자, 본 진영 내부에서는 팩토리를 늘려주면서 엔지니어링 베이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변지일서 선수가 갈색. 시간이 조금만 지나게 된다면 변지일서 선수가 방어를 완료를 하게 될 거고, 네. 지금 그 밑쪽에 내려와 있는 지상 쪽에 내려와 있는 커맨드 센터는 아직까지 확장에 커다란 큰 의미는 없습니다. 거기는 예, 지금 파괴하기 시작으로 지금 타격 주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무력화되기 마련이고요. 지상 쪽에 내려앉은 그 팩토리에서는 벌처라든가 이런 그 유닛들이 생산이 안 되고 있나요? 자, 전혀 생산이 안 되고 있고 위쪽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머신샵의 모습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생산 중이죠 지금은. 시작 선수는 참 아쉽네요 정말. 저 배럭스만 빨리 갔다면 나왔고요. 네. 예, 벌처 한 기만 생산을 해서 정찰을 먼저 했어도 그 정도의 그 FCV의 자원 채취는 못했거든요, 공명이. 자, 앞마당 수역에 일찌감치 만들어놓은 커맨드 센터. 전혀 어떤 제주도 안 받고 아직 발견도 안 된 상황입니다, 변기섭. 자, 드랍십에 탱크를 싣나요? 아, 우선 병력보다는 아래쪽으로 STB를 하나 떨궈 놓고 있는 차재욱 선수. 차재욱 선수가 초반에 확장하는 상대로 빌드를 준비를 해왔으면은 예, 벌처 한 기 먼저 생산하고 상태에 따라서 드랍십으로 그 뭐 탱크 견제를 한다거나 혹은 뭐 골리앗 생산해서 견제를 들어갈 텐데 지금은 탱크 위주로 병력 생산하면서 자신도 확장하겠다는 의도를 가진 것 같습니다. 예, 예, 시간을 점점 뺏기고 있거든요. 야, 이럴 시간이 없는데요, 차재욱 선수는 지금. 네. 두 번째 경기처럼 최대한 빨리 상대방의 멀티를 부시는 방법만이 이 게임을 이기는 것인데. 자, 팀을 하나 더 늘려나가는 변길섭 선수. 야, 저 SCV 조금만 전진을 하면은 저 지역에 터넷을 짓는다는 것은 분명히 탱크가 저 지역에 가서 내려앉겠다는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파악을 했네요. 예. 팩토리도 본진에서 내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팩토리 머신샵을 버리고 내려앉을 정도로 지금 이제 확장을 발견을 한 듯 싶습니다, 차재욱 선수. 야, 지금 막을 유닛들이 없는 것 같거든요? 저 드랍 시위에는 뭐, 돌리 한 4기 정도 타고 있을 뿐이고요. 자, STB가 먼저 들어와서 정찰을 한번 슬쩍 해주고요. 뒤쪽으로 탱크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아, 이렇게 느리게는 지나면 안 되죠. 우선 STB를 먼저 보내보고 상대방의 유닛이 없다 하면 곧바로 들어와서 커맨드 센터 근처에 CG 모드를 해야죠. 자, 터를 건설하면서 들어가나요? 야, 그리고 골리앗 위주로 생산을 했네요. 그때 나도현 선수와의 플레이와 조금 다른 것이, 네. 나도현 선수는 그때 탱크도 간간히 섞어주면서 좀 더 단단한 체제의 어떤 방어였거든요. 자, 미사일 터에서 여기서 드랍시 잡힐 수도 있는데, 자, 드랍시 밀고 갑니다. 자, 골리앗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나오고 있는 변기섭. 아, 골리앗이 지금 이 타이밍에, 어쨌든 지금 이 타이밍 방어를 성공을 했으면 됐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만약 저 다수의 탱크에 의해서 골리앗이 아무런 성과가 없이 파괴가 됐다면은
정말 앞마당 확장 기대는 전혀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에게 승기를 내줄 수도 있었는데 네. 지금 타이밍에 골리앗으로 방어를 해놓게 되면은요 바로 드랍슈에 태워서 견제를 그 상대 확장 기지라든가 혹은 그 모여지고 있는 탱크 병력에 바로 타격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 공격 타이밍이 생기는 겁니다. 게다가 변길섭 선수는 9시에 또 하나의 커맨드 센터를 몰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예. 선수의 개인 화면을 잠시 보니까요. 변길섭 선수의 앞마당 멀티를 한 사실을 아주 약간의 차이를 지금 모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변경이 다시 한번 안쪽으로 서서히 진격에 들어갑니다. 최재호 선수. 자, 약간 반응이 늦었죠. 뒤쪽으로 굴러나오는 변길섭. 면입니다. 게임 플레이 화면인데요. 미니맵상에 어떻습니까? 지금 아래로 단식의 시계 방향으로 돌아서 정찰을 한 바퀴를 돌아왔는데 앞마당까지 못 본 게 아닌가 싶다라는 말씀대로 아직까지는 어둡게 보이는 지역에 이 앞마당 변길섭 선수의 확장이 있는 게 싶습니다. 네. 아닌가 싶은데. 그리고 변길섭 선수가 네. 그 초반에 첫 번째 전진을 맞고 나서 탱크를 뽑지 않고 바로 커맨드 센터를 다른 쪽에다가 올렸거든요. 어때요? 이거는 모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재혁 선수? 지금 발견했네요. 자, 이제 밝아졌습니다. 앞서 베럭스 정찰로 전혀 발견을 못한 상황에서 탱크로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들어오고 언덕 아래에서 언덕 위쪽에 본진을 포격을 하고 있었군요. 네, 변길섭 선수는 이제 탱크로의 전환을 할 때가 이미 지난 상태거든요. 한참 지났고 그리고 골리앗 현재 이 드랍십으로 상대의 확장... 본진 안쪽으로 들어왔는데요. 방어 병력 없고요. 팩토리 모두 다 아래쪽에 내려놓은 상황이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저 본진 안으로 난입된 그 드랍십 현재 이거는 두 번이나 지금 변길섭 선수가 실패를 했거든요. 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두 번째에 골리앗 3기가 내렸습니다. 자, 본진 안에 방어 병력 S3밖에 없는 상황에 차재욱 선수. 자, 드랍식으로 탱크를 실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변길섭 선수의 바로 저 골리앗 그 견제가 조금 더 빨리 성공적으로 있었어야지만 지상으로의 그 차재욱 선수의 이 전진이 예, 시행되지 않은 거거든요. 자, 스타포트까지 하나 파괴했고요. 네. 앞마당 지역을 우선은 제거를 했는데 저 안쪽에 또 숨어있는 골리앗이 두개 있네요. 네. 변길섭. 변길섭 선수 지금 지금 상황이 이 물고 어디 가요? 네, 예, 잡혔죠.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물고 어디론가 간다는 것은 9시 지역의 커뮤니티 센터가 완성이 됐을 수도 있거든요. 자, 이번에는 아래 지역에 내려놓은 팩토리 쪽으로 골리앗으로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변길섭. 예, 분명히 지금 변길섭 선수에 비해서 그 차재욱 선수가 자원에 대한 욕구, 그러니까 자원이 이제 곧 떨어져 간다. 이제 자원이 없어져 버린다, 자원이 말라버린다는 그 위험 부담은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네. 굉장히 지금 좋은 지점을 조였습니다. 그리고 탱크 수가 많기 때문에 드랍십 한 기로 예, 두 기씩 이제 실어 올려가면서 충분히 좋은 공격을 할 수 있는데 반해서 이 변길섭 선수 탱크로의 전환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셋이 탱크 하나를 잡아냈고 그렇지만 드랍십이 이동을 합니다. 본진 안에 너무나 병력이 없거든요, 변길섭. 네. 9시 지역의 확장도 이미 제거가 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닙니다. 아래쪽으로가 이쪽으로 네. 날아갔었죠. 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자원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아, 이제 저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변길섭 선수 좀 힘들어지는데요. 저 드랍시 잡아내기 전까지. 자, 탱크를 네. 먼저 올려놓고 시즈모드. 자, 레이스한기 기술적으로 생산을 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 차재욱 선수가 드랍십 한 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닛을 내려놓고 있거든요. 네, 게다가 골리앗도 없는 상황이고요. 네, 네. 정말 엄청난 수작업이 동원이 돼야지만 올라가는 차재욱 선수인데 자, 올라온 탱크 하나 이미 잡혔고요. 아, 지금 컨트롤 좋았습니다, 차재욱 네. 선수. 자, 탱크 탈렸습니다, 뒤쪽으로. 아, 탱크가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변길섭. 네. 지금 리파이너리를 고쳐야죠, 지금. 네, 아주 좋은 위치를 뺏겼기 때문에 리파이너리가 계속 지금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변길섭 네. 선수. 다른 곳에서 물론 가스를 채취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 리파이너리 당장 파괴가 된다고 해도 가스 공급이 끊기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대보다 하나는 더 많은 가스를 계속 그 채취하고 있다는 것은 확실히 이득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 리파이너리가 파괴가 된다면은 이제
예, 차재욱 선수는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네. 아, 상대방이 게스를 채치 못하는데도 아직까지 안 나간다? 그렇다면은 단적의 멀티를 생각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변기수 선수가 확장력 하나는 멋지게 보여주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나온 듯 싶습니다. 예, 확장력. 5시. 지금 확장, 예. 다른 쪽 그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커맨드 센터 두 개 진 것은 아무래도 이제 차재욱 선수, 확장이 없는 차재욱 선수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만한 가능성이 높고요. 네. 예, 변길섭 선수가 지금 차재욱 선수의 가장 약한 부분이 바로 또 확장 아닙니까? 예, 확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장을 견제해주기 위해서 골리앗들을 이동시켜주는 그런 모습은 좋습니다. 자, 여섯까지 들켰죠? 들켰습니다. 예. 탱크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지금 승패는 갈라지게 되는 셈이거든요. 아, 몰래 짜짤하게 자원 채취하고 있었는데. 변길섭 선수는 바로 느낍니다.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스타포트가 터졌었거든요. 네. 스타포트를 나중에 다시 지었기 때문에 드랍심의 숫자가 많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숨어있는 5시가 있습니다. 변기에서 선택되는 5시가 남아있고요. 네, 드랍십을 어쨌든 그 당장 애도를 붙여서 드랍십을 생산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레이스를 지금 2개 정도 추가를 해서 이 위치 공략하는 거는 변기섭 선수 지금 상대보다 이 위치를 만약에 마비를 시키게 되면 상대가 상대는 확장이 없고 자신은 확장을 하게 되는 셈 아닙니까? 네, 자 그렇지만 반격도 만만치가 않죠. 차재욱 선수 드랍십과 탱크 병력을 동원해서 막아냈습니다. 저 지역 돌아가면 힘들죠, 변기섭 선수. 야, 나 본진 자원 모두 다 말라버리고 마는 변기섭. 5시로 SCV를 어떻게든 옮겨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는 상태네요. 자, 드랍십이 이동을 하면은 따라가죠. 자, 먼저 내려서 탱크를 이동하는 탱크를 모두 잡아줬고요. 이게 지금 차재욱 선수 이쪽 멀티가 파괴가 된다면은 차재욱 선수도 참 힘든 시간이 올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지금 멀티가 없거든요, 다른 쪽은. 예. 이쪽 확장 기지가 안 돌아가면 차재욱 선수 더 이상 유닛을 생산할 만한 자원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변길섭 선수는 포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 나 자신이 졌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자, 지금 이 드랍십과 탱크 특공대가 좀 맹활약을 해주고는 있기는 합니다만. 병력이 아래쪽으로 이제 발견을 했고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차재욱 선수. 야, 저기에 지금 탱크가 먼저 자리 잡고 있고 터렛만 어느 정도 건설이 된다면은 충분히 변길섭 선수 막을 수 있고요. 네. 지금 커맨드 센터 7시 쪽에서 9시 쪽으로 옮기는 것 같은데 저 선택은 대단히 좋습니다. 자, 옹기종기에 모여있는 SCV들 사거리 밖에서 몸을 사리고 있는데 저 SCV를 구해줄 만한 여력이 있는 드랍집이 아직은 없어요. 변길섭 선수. 네. 병력 이동하기도 바쁘거든요. 야, 지금 당장 차재욱 선수가 힘은 센데 지구력은 훨씬 변길섭 선수가 지구력이 있는 상태거든요. 자, 5시. 아, 공격을 하고 싶은 상황인데 쉽게는 못 들어갑니다. 차재욱. 변길섭 선수 이제는 변길섭 선수 입장에서는 유닛을 모아서 좀 대규모의 유닛으로 상대가 조여놓고 있는 포인트 하나하나씩을 좀 제거를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타이밍 이용해서 차재욱 선수 확장하는 선택 대단히 좋죠. 자, 12시에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차재욱. SCV 깔끔하게 항공 운송수단을 통해서 이사를 시켜주고요. 드랍십은 여유가 있습니다. 앞서 2라운드에서도 상당히 드랍십을 많이 남겨놓는 모습을 보여줬던 차재욱 선수. 말 끝나기가 무섭게 역시 드랍십으로 병력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SCV를 이용해서, SCV가 무슨 질럿도 아니고요. SCV로 탱크 잡기, CG모드 하고 있다가 흔코 다치겠다 생각하고 바로 풀죠. 예, 아까 전 그 SCV의 숫자라면은 저 탱크 한 개 정도는 그냥 때로 모여가서 그냥 공격해주면은 잡을 수도 있을만 했는데요. 아, 지금 진영상으로 봤을 때 그 상대 변길섭 선수의 그 본진을 압박하고 있는 진영이 차재욱 선수가 확실히 좀 좋아 보이거든요. 네. 시간이 흐를수록 변길섭 선수의 초반의 이점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지금은 초반에 네. 이점을 전혀 이점이 하나도 지금 남아있지 않고요. 네. 자, 12시 확장까지 네.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차재욱 선수. 이제 완성이 됐군요. 예, 저기에 이제 리파이너리 올라가고 저 지역에서 가스 채취 시작된다면은 확실히 지금 나와 있는 유닛상이라든가 혹은 상대를 압박하는 진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앞서 있는
이 차재욱 선수가 경기의 승리를 따낼 만한 가능성도 지금 높고요. 자, 변길섭 선수 그렇지 않기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저지하고 뒤에 들어왔습니다. 화면 센터 완성이 되자마자 반격으로 들어왔는데 드롭십의 수량은 3개인데 내리는 건 겨우 핑크 2개예요. 이 정도면 뭐 SCV로 대충 이용해서 막아도 되는 건데요. 네. 경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변길섭 선수 탱크 파괴됐고요. 게다가 10시와 5시로 멀티와 본진이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된다면 12시부터 저 10시 지역까지 최재욱 선수가 터렛을 건설해서 나가게 된다면 변길섭 선수는 완전히 도안에 든 쥐가 돼버리는 상황이겠는데요. 네. 받을 수도 있겠다란 생각인데요. 예, 변길섭 선수 정말 좋은 위치에 지금 이제 리파이너리 못 찍게 만드는 그런 그 위치,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저기 파괴하려면은 예, 유닛들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겠거든요. 그래서 핑크 위에다 내리기도 상당히 힘들겠네요. 예. 예. 자,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은 변길섭 선수 상대가 지금 커맨드 센터 짓는데 자원을 투자했고 또 SCV 생산하는데 자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당장 유닛이 생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신이 지금까지 생산해놓은 유닛으로 이득을 보기에는 충분한 그런 시간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지금이 변길섭 선수에게는 기회가 된 겁니다. 자, 봉쇄 라인을 풀리고 탱크가 뒤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여기를 좀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죠. 차지혁 선수 그렇지만 뒤쪽으로 물러나서 다시 시즈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9시에 앞서 8시에 있던 커뮤니티 센터를 옮겨놓고 있는 변길섭. 야, 저 커뮤니티 센터는 뭐 난리더라도 어디 뭐 갈 만한 곳도 없는 상태인데요. 자, 털에 낚임없이 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재욱 선수. 시간이 갈수록 통합을 자신에게 유리해지는 차재욱. 8시 지역에도 빼앗은 지역에 확장을 했나요? 확장을 하고 있죠. 자, 변경이 없고 아래쪽에 8시 방면에 커뮤니티센터를 건설을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8시 쪽에 그 커뮤니티센터 아까 짓고 있었고 지금쯤은 완성이 됐습니다. 예, 됐죠. 자, 차재욱 선수가 변길섭 선수의 커맨드 센터가 있는 곳곳마다 지금 저렇게 파괴를 하는데 성공하는 데 반해서 결국 변길섭 선수 리파이너리를 파괴를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커맨드 센터 완벽하게 지금 들게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자, 병력 네. 눈에 보기에도 너무나 수적인 면에서 모자른 부족한 모습입니다. 변길섭. 야,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5시 쪽에 있는 확장기지 뺏기게 된다면 변길섭 선수 그대로 패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자원 채취하는 곳 거기밖에 없고요. 예예. 본진에 있던 SCV를 실어서 공격용으로 가나요? 차재욱 선수는 지금 가스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진 한 군데에서만 계속 채취를 하고 있고 가스 확장 기지가 지금 7시 쪽에 완성된 저 기지밖에 없거든요. 네. 예. 그래도 그동안 이렇게 모았던 가스로 완전 다 뽑아냈네요, 나올 건. 탱크의 숫자가 상당히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간중간 그 드랍십의 이동거리에다가 터렛을 건설을 해놨기 때문에 저 미사일 터렛이 굉장히 좋은 정보자, 그러니까 첩보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또 차재욱 선수가 경기를 유리하게 지금 이끌고 있는 네, 그런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12시 완벽하게 지켜냈고 리파이너리 다시 건설을 하고 있는 차재욱 선수입니다. 지상에 거의 뭐 미사일 터렛과 탱크 차재욱 선수의 붉은 색상으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고요. 거의 뭐 불꽃과도 같은 영상이네요, 현재. 야, 이거 지금 본진 난입하면은 지금 당장 탱크 수가 많지 않으면 차재욱 선수 저병력 못 지키거든요. 자, 변길섭 선수의 본진영 안까지 드랍이 감행이 됩니다. 차재욱 선수의 탱크. SCV가 이럴 때 또 욕이 나죠? 자, 차재욱 선수 이거 좀 컨트롤 해줘야죠. 뒤쪽으로 조금 더 빼서. 예. 그렇죠. 빼서 시즈모드 하면 저런 게 안 봐도 되는데요. 생각보다는 저희가, 예, 피해가 너무 많아요. 차재욱 선수가요. 분명히 탱크는 몇 개 안 돼 있는 상태에다가 시즈모드로 이렇게 되어 있는 탱크가 없었거든요. 자, SCV를 하나 떨구면서 서로 자기 편 공격하기에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변길섭. 예, 근데 문제는 지금 변길섭 선수가 이렇게 방어를 해내면서 차재욱 선수의 확장기지 한 곳을 못 돌아가게 하고 있느냐. 예, 이게 지금 관건인데 사실 그러고 있지는 않거든요. 야, 소모전으로 가면 갈수록 네. 차재욱 선수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변길섭 선수의 지상 확장기지는
예, 지금 자원을 채취하고 있는 곳은 5시 지역밖에는 없고 차재욱 선수는 그에 비해서 미네랄 확장기지, 그다음에 이 본진 스타팅 확장기지, 그다음에 12시 쪽에 있는 가스 확장기지까지 가져가고 있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야 이거 변길섭 선수 자 2라운드에 이어서 3라운드까지 경기 안 풀리는데요 변길섭 야 16강 토너먼트에서 지금 차재욱이라는 신인에게 패배를 해서 예 만약에 탈락을 하게 된다면은 변길섭 선수 오, 굉장히 지금 안 좋겠는데요. 네, 아, 본진 안에 탱크 들어오자마자 지지. 변길섭 선수 1라운드를 너무나 쉽게 따냈습니다만 2라운드와 3라운드를 그대로 차재욱 선수에게 내주고 맙니다. 자, 차재욱 선수, 코리아 팀의 차재욱 선수. H조의 2위로 24강 조별 풀리그를 통과해서 올라왔는데요. 막강 A조 1위 변길섭 선수를 잡으면서 가장 먼저 8강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자, 초반에 더블 커맨드를 시도했던 변길섭 선수, 발견을 또 못했거든요. 차재욱 선수의 이 베럭스 정찰이 네. 실패를 했고, 지상으로 네. 내려놨던 탱크가, 본진을 포격하기 위해서 한번 들어갔다 전멸을 당한 이후에, 엎치락뒤치락 경기 양상을 예측할 수 없는 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장기전으로 가면은 2라운드, 3라운드 모두 다 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지금 변길섭 선수가 준비를 해온 것은, 예, 빠른 확장의 노베럭 더블과 같은 빠른 확장과, 그 다음에 상대가 어차피 지금 반선 맵이기 때문에 드랍십 쓸 거라는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 탱크로의 그 전환을 빨리 하지 않고 골리앗을 우선적으로 생산을 했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좀 계산적인 미스가 난 것이 이 차재욱 선수는 드랍십을 쓸 생각이 없이 그냥 팩토리 내려놓고 무조건 그 탱크 전진을 지금 생각을 했던 것이 상대가 확장을 하든 말든 예, 지상으로 탱크 전진을 하려고 했던 것이 변길섭 선수가 생각을 못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네. 만약에 이 차재욱 선수가 드랍십을 써서 상대의 본진이라든가 또 확장기지 쪽에 타격을 주려는 생각을 했었다면 분명히 패배를 했을 겁니다. 네. 아, 무턱대고 전진을 한 그 탱크전에서 승기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저는 네. 그 차재욱 선수의 아까 전 그 개인화면을 보고 정말 웃었습니다. 웃을 수밖에 없는 게 변길섭 선수는 앞마당 멀티 지역을 계속해서 수비를 해야겠다 이 생각만 갖고 있는데 차재욱 선수는 못 봤단 말이에요. 나 못 봤으니까 나는 그냥 벽 타고 너의 기지에 이렇게 올라가겠다. 이 생각만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선수 서로 간의 그 생각을 전혀 모른 채 어떻게 헛다리만 짚었네요. 네. 네. 자, 경기 결과 냉혹합니다. 토너먼트 방식이었습니다. 3전 2선 승제 2-1로 신인 차재욱 선수가 막강 한빛스타즈의 변길섭 선수를 꺾으면서 8강에 먼저 선착을 하게 됐습니다. 자, 잠시 뒤에 계속해서 오늘 2부에서는 박신영 선수와 배경민 선수의 역시 3전 2선 승 토너먼트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